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먼 길 오셨어요. 네, 네. 아,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이피트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강영어를 소개하러 나오셨는데요. 네. 일단 그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네.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이사님께서 소개를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네. 강영어는 각인되는 영어입니다. 기억력을 높여주는 영어고요. VR 기기를 딱 썼을 때 순간적으로 몰입감이 200%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30% 정도의 학습 성취도, 그러니까 성적이 향상됩니다.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파업에 확신을 갖고 VR로 순식간에 7분의 10단어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일단 얘가 대표님 만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UK 네. 클라우드 월드 할 때 오셔가지고 네. 네. 발표도 하시고 그때 뵙고 두 번 뵈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VR이라는 그런 환경이 네. 실제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성숙된 시장은 아니에요. 네. 이 분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 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더 너무 좀 뒤로 처지거나 아니면 네. 그거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아요. 특히나 에듀테크는 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에듀테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네. 이제 회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한 2년 전에 시작을 됐고요. 약 2017년 12월경에 이제 창업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제가 왜 VR로 영어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한 1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미국 출장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데서 막 3개월 뭐 많게는 1년씩 이렇게 출장을 막 다니면서 미국의 한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서 딱 앉아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운이 좋게 이런 데 와서 영어를 본의 아니게 생존 영어를 하면서 영어의 실력이 늘지만 저보다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나 좀 이렇게 가난한 학생들은 좀 이렇게 영어 공부가 좀 사실 유학 가기가 어렵잖아요. 고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VR로 그런 걸 좀 촬영해 와서 현지에 이런 느낌을 이런 현지에 어떤 자연스러운 영어의 느낌을 좀 살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R로 그런 현지의 풍경과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면서 순식간에 집중력을 높이다. 근데 이 VR에 뭐 말씀하셨지만 VR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 방지나 그런 어지러움 개선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 저희가 실제로 정부에서 한 16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그 정부의 그 투자금을 가지고 여러 직원들과 연구 끝에 어지러움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좀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VR의 어려운 점은 하드웨어하고 콘텐츠가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하드웨어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콘텐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 EON Reality라는 어떤 이제 저명한 그런 시장 조사 연구 기관에 따르면 VR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을 할 겁니다. 2024년까지 지금보다 7배 정도 성장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온라인 영어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성장에 그 타이밍에 제가 들어간다면 네네. 저희 사업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토타입을 납품을 했는데 납품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찾아갔습니다. 영어 선생님한테 혼날 줄 알고 찾아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오, 애들이 성적이 올랐어요. 네, 한 명 빼고 90점이에요 다. 이거 대박인데요.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이 프로토타입인데 이 정도면 이거 제대로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스타트업을 할 때 내가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정말 이 사회에 끼칠 수 있게끔 뭐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내야지.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교육적인 성과가 있겠구나. 나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얻어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름다움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굉장히 냉혹하고 어렵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에 딱 그래서 그 말씀인가? 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정말 이거 데이터가 나오고 성과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이거 처음에 시작조차를 못하거나 네.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네.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네. 스타트업 서비스를 누가 바라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한 방에 그런 것들을 그 스테이지를 바로 뛰어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출발이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당장에 뭔가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멀리 내다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대만 이쪽이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급성장, 영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또 일본도 또 이제 계속 영어 교육에 대한 그 신의 비즈니스라고 하죠. 이 영어 공부를 하고 다른 솔루션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해외 진출에 대해서 네. 비전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VR 영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좀 약간 좀 포지셔닝 괜찮은 것 같고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VR이라는 게 딱 뭔가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의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리어가 될 수가 있다고 네. 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사이트에서 혹은 교육의 패키지로서 같이 판매할 생각인 건지 삼성전자에서 딱 그런 솔루션을 저는 이제 10년 동안 봤거든요. 네네네.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는 어떤 하드웨어를 에딩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에딩해서 판매하는 네네네. 그런 전략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무조건 하드웨어가 뭐 껍데기가 됐든 포장이 됐든 무조건 따라줘야지 소비자는 그걸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아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뭐가 있구나라고 이제 실체를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하고 애플리케이션하고 VR 박스, VR 기기를 갖다 같이 주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VR 기기를 스페어로 한 대, 두 대를 보통 이제 드리거든요. 스페어로 드리면 이게 VR 기기가 두 대나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은품도 주니까 이런 부속품도 주니까 그런 거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비즈니스 모델은 확실하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교재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네. 이게 나름대로 그 정책이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접근성이 고객한테 좀 편안히 다가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거에 대한 베이스가 있나요? 네. 그런 고객이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은 업프론트라고 해서 초기 부담금을 초기에는 엄청 낮춘다. 그래서 네네. 마치 100원만 주면 결제 이게 나한테 올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 그리고 3주 정도 어떻게 보면 100원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이건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를 네.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퀴즈가 나옵니다. 영어 퀴즈가 나왔을 때 3개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별표 3개가 붙습니다. 그걸 갖다가 데일리로 해서 1년 동안 다 공부를 완벽하게 하면 무료로 100%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환급 제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 환급 제도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나오나요? 그 환급까지 가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2%에서 3% 정도 환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 생각하고 네. 감안하고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다음으로는 네. 이제 한의사님께서 말씀 네.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네. 그 대표님의 서비스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조금 더 네. 지금 VR 영어 강령화에 대한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예. 예.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발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음을 잘하면 사실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딱 나왔을 때도 내가 발음을 잘하는데 단어 하나라도 발음을 딱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1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상황을 추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막 뭐 흔들립니다. 그럼 뭐 이게 뭐지? 혹시 earthquake이라는 단어가 예. 그 어떤 좀 지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당황하고 보다가 혹시 이 뜻은 이게 아닐까라고 추리하는 과정. 그게 이제 머릿속에 소두엽에서 전두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유튜브 영상만 보게 되면 여기서만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추리를 해야 되거든요. 추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세 단계를 같이 합니다. 발음, 추리, 그리고 각인. 발음, 추리, 각인. 발음, 추리, 각인 하면 7분의 10단어가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발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뜻, 내가 발음하고 생각했던 게 이런 뜻이라는 게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습니다.